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문화재는 주사 김정희가 그린 새 한도입니다. 여러분들 미술책이나 어떤 미술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새 한도인데요. 새 한도는 국보 제 100 8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안도를 보면 어떤 멋진 산수화 혹은 뭐 인물화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해안도는 단순한 선만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게 국보지? 왜 국보가 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세한도의 세 한은요, 세 한, 추운, 겨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한도 안에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나무가 소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고요. 하나, 둘, 셋. 잣나무가 세 그루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집. 이렇게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한도의 그림을 살펴보면 왠지 쓸쓸하고, 그리고 또 황량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림 안에는 이 쓸쓸하고 황량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제된 그리고 거친 그런 어떤 붓의 기법을 사용을 해요. 보통 우리가 한국화를 살펴보면 삽목법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세한도는 삽목법으로 그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초목법을 사용을 했어요. 초목이라고 하면요. 붓의 속도만으로 이 진하고 엷음을 표현한 그 기법을 초목법이라고 합니다. 이 초목법이 이 그림에 사용되었고, 이 초목법으로 인해 그림이 쓸쓸하고 황량하게 나타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한도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이 부분에서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문, 이거를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발문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발문은 이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한도는 너비가 23cm, 그리고 길이가 108cm. 이렇게 우리가 세한도를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세한도 길이는요, 너비가 1cm가 더큰 24cm고요. 폭은 108cm보다 더큰 14m. cm로 얘기하면 1400cm에 해당되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한도는 그림 그리고 발문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 세한도 이쪽 뒤쪽 있죠? 이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한도를 보고 청나라 학자와 문인들이 쓴 감상문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가 쓴 감상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세한도 길이는 아주 깁니다. 세한도가 어떤 과정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한도가 쓰여질 때는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였어요. 이제 권력 다툼에 밀려가지고 유배를 보내지게 되는데 유배를 당했던 그 방식 중에 가장 최고형 방식이 위리안치라는 그런 유배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리안치는요, 여기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당시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울타리에 가시덤불을 이렇게 가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가시울 다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했던 방법이 위례한 치입니다. 너무 가혹한 그런 어떤 유배의 방식이었죠. 김정희 선생님은요, 이집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죽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슬프죠. 이런 슬픈 일을 경험을 하면서 1844년에 여름에 이 세안도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세안도를 잘 살펴보면 그림이 세 장이 이어붙여져 있어요. 하나, 둘, 자, 하나의 그림, 두 개의 그림, 세 개의 그림, 이렇게 이어붙여져 있거든요. 당시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요, 아주 좋은 종이만 사용을 했대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이 유배 때도, 아주 좋은 종이들을 외부에 있는 뭐 가족,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좋은 종이들 위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세안도에서만큼의 그림은 고급 종이가 아니었어요. 이 고급 종이가 아닌 이런 거친 종이를 사용했던 이유는 어떤 여기서 했던 그 쓸쓸하고 황량한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친 종이들을 선택하고 활용을 한 것이죠. 반면에 여기 보면 글씨들은요, 아주 고급 종이에 또 칸까지 쓰여 있어요. 이렇게 칸도 쳐져 있거든요. 그림과 글이 상호 이렇게 대조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안도는 당시 제자이면서 역관이었던 이상적이, 역관 통역을 담당했던 이상적이 당시 이제 청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청나라로 가지고 가서 많은 학자들과 문인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감상평을, 감상문을 이제 적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안도가 13m에 달하는 거죠. 이렇게 감상문이 붙은 이제 세안도가 다시 한국으로 조선, 당시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고, 몇 사람을 이제 거쳐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김정일을 연구하던 일본 사람 후지즈카 지카시라는 교수, 후지즈카 지카시라는 일본 학자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지즈카 지카시 교수는요,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안도도 같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우리나라 서예가 손재형 선생님이 1944년에 일본에 있던 이 후지즈카 지카시 교수를 찾아가 몇 달간 노력을 해요.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 세안도를 돌려받고 세안도가 다시 우리나라에 올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된이 세안도는요,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오세창 선생님, 그리고 이시영 선생님,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이 세안도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옴을 기쁘게 생각하는 감격의 글을 또 함께 또 적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추사 김정희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 우리나라 국보 180호인 세안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